그리스도의 편지 38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계보에 속한, 그래서 최고의 명문가가 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서 최고의 명문가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신약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계보로 시작을 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고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로 시작을 하였을까?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자기들이 그들의 자손으로 있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의 그 자랑의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는 거예요. 그 예다담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새 세상을 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이들로부터 이들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들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제는 예수께서는 이들의 옛 아담도 다 끝내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 5장과 이 대립해서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아담의 계보를 지금 끝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람과 다윗도 다 아담의 후손이죠. 그런데 그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담의 계보 안에 우리를 낳아서 그 계보 안에 편입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아담의 종결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종결이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이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종결이 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이제는 유전되어 오는 것이 이제는 끝나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편입되었다는 거죠. 이제 아담의 족보 5장 아래에 있는 그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족보를 끝내시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까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죽었더라. 그 다음에 셋은 150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단어. 그래서 에노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담은 히브리어의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란 뜻인데, 아담 안에 우리가 있으면 결국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냥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족보가 열렸어요. 그게 무슨 족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는 나타나는 새로운 족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족보 마태 1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죽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족보는 사망이 가득한 아담의 족보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시오,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족보, 아버지는 하나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가를 선호하시는 우리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보다 큰 명문가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남편도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명문가의 집안이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족보 아래, 하나님의 족보 아래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저녁도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음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